뭐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자, 골든모님 땡큐. 자, 이분의 실력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세미프로 강등 매치에 지금 도달했고, 역대 최고가 C. 자, 프로페셔널 C였네. 근데 또 9연승은 했어. 9연승 요거 참고할게요. 아, 5원은 비싸게 사서 조금 싸게 팔았네. 마음이 아프고. 자, 멀티 경기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빵 오죠? 골을 못 넣어, 골을. 아, 마음이 아프네. 골을 못 넣네. 경기당 한 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제가 자기 실력 점검 방법 올려놨죠. 이분 딱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야. 지금 골을 못 넣네. 자, 이분의 옛날 팀 한번 볼게요. 옛날 팀. 이번 옛날 팀 또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마음이 아깝다. 자, 잘 보시면, 자, 마르셀로, 피케, 루이스, 라모스. 자,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가출 소년이야. 아, 가출 아들 데리고 어떻게 수비를 해. 수비 라인 또, 전부 다 가출쟁이들이고. 자, 공격 라인을 보시면, 쉐링엄하고 5원밖에 없는데, 쉐링엄은 침투는 하는데, 볼 컨트롤이 안 좋잖아. 결정력은 좋죠. 자, 5원은 보시면, 5원은 애매해. 5원은 어떤 선수야? 공 잡고 한 명 제껴야 되는 선수. 그리고 포메이션도 좀 이상하고. 요분은 아니야, 잘하셨어요. 뭐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지. 제가 처방을 한다면 자,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하시면 조금 많이 오를 거예요. 자, 이번은 골 결정력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분한테는 제가 처방전을 이렇게 써드릴게. 자, 처방전. 자, 이분의 처방전은 일단 처방전 1. 자, 1. 무조건 예리한 가마차기. 자,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는 선수를 우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최대한 뭐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공격수도 그렇고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선수를 쓰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참여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수비 쪽 참여도 참여도를 강조를 해서 수비 애들이 가출 안 하게. 자, 가출 금지 팀으로 짜드릴게요. 그전에는 가출이었으니까.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과 지지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가출금지 스쿼드 가볼게요. 주인분 케미는 어떻게? 저희 추천 케미는, 추천 케미는, 대장 플러스 스페셜. 자, 요거 저희 추천 케미. 이거 어떤가요? 자, 대장은 한 6개 정도, 스페셜을 한 6개 정도 넣어서 플러스 3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돈 생기면 스페셜로 천천히 갈아타고 기존에 쓰던 대장은 후보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시세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떨어질 확률도 없진 않지만 나중에는 만약에 넥슨이 캐시템 하나 제대로 나오면 시세 또 확 뛰잖아 옛날처럼. 그럼 또 스페셜은 많이 오르거든. 자, 그래서 저는 대장 플러스 스페셜 추천하고요. 본인이 싫으시면 다른 걸로 가도 되고. 자, 돈은 11억 4천 있네. 자, 그러면 한 명에 1억이면 아주 잘 나오겠다. 한 명 1억. 자, 한 명 1억. 자, 이분은 수비 쪽에 돈을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어. 지금 수비가 안 되는, 수비도 아까 보니까 잘 안 되고. 자, 수비도 보시면 게임장 한 골 꼭 먹고 있어. 그쵸? 한 골에서 두 골 먹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네요. 자, 늦게 오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면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골키퍼 추천해주세요. 아, 퍼디난드? 있네. 자, 퍼디난드 그냥 씁시다. 아, 이거 이런 거 쓰면 되지. 퍼디난드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 이런 거 있으면 써. 아, 굉장히 좋아요. 이거 굳이 팔 필요 없어. 자, 퍼디난드가 생제만 아니었으면 인기가 더 많았을 거야. 얘가 케미 먹으면, 뭐, 대장 케미만 먹는다 쳐도, 속력 86. 굉장히 좋죠. 대인 수비 91. 키 크고, 몸싸움 좋고. 자, 공중의 지배자 중에 2키의 공중의 지배자까지 있어. 강력한 헤딩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쓰길 추천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수비수 하나는 돈 덜었네. 06W 퍼디 3카 돈 안 들고. 자, 지금 스페셜 케미로 가니까 1억 이하는 저기 갈게요.
자, 저는 월배 노이어 갈게요. 월배 노이어. 이분의 최종 목적은 스페셜 캠입니다. 10억 넘으면 스페셜로 갈아탈 준비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양주신님, 땡큐. 아, 칭호는요, 의미 없다고 믿는 분도 있어요. 저 의미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후천적, 히든적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칭호 있으면 그 능력치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칭호 있는 걸 보니까 점프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로만 해석해주세요. 램파드는 안 쓸게. 램파드는 내가 싫어해서 램파드는 안 쓸게. 램파드는 팔아주세요. 그죠? 칭호 있으면은 그 점프가 높다는 거는 최소한 그건 확실하잖아. 그쵸? 그렇게만 봐도 되고, 믿으시는 분은 믿고. 아크로바틱 경우는 게임에서 칭호가 발현이 되잖아. 그쵸? 굉장히 안 좋아. 아크로바틱 경우는 칭호가 게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칭호를 굉장히 논란이 많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하지님 이따 오시고요. 자. 일단 골키퍼는 노이어가 갑이지. 자, 8100. 돈 많이 아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센터백 하나 옆에 추천합시다. 여기 누구 쓸까? 자, 이분은, 한 명 1억이면은, 김태형 보싱어. 여기 3명 추천해주세요. 자, 저는 여기 3명 골랐거든요. 왼발, 센터백, 오른발 해갖고, 2억 정도로 3명 추천해줘봐. 2억 좀 넘어도 되고. 3억. 3억으로 추천해주세요. 3억.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여기 3명 추천해주세요. 자, 저랑 과연 똑같은 분이 있나 모르겠어. 자, 저는 정해놨습니다. 마음속에서. 자, 여기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써놓을게. 자,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자, 결정은 했어. 자, 김태형, 루이스, 보싱아. 좋고. 아스필리쿠에타, 보누치 좋고. 3억이야, 3억. 김태형, 퍼디, 비리치, 보싱아 좋고요. 자, 김태형, 비리치, 보싱아 또 나왔고. 아, 여러분 너무 날 잘하는데. 자. 지금 스페셜 캠을 많이 쓸수록 좋죠. 여러분 대단한데.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 저는 참고로 저는 김태형, 루이스, 최성룡, 보싱아 이렇게 썼거든요. 저랑 굉장히 대부분 비슷해. 근데 여기 비디치 넣어도 루이스 비디치 좋죠. 자,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여러분 의견이. 아,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잘 짜시네. 비디치는 월배야. 자, 비디치는 월배 얘기한 거예요. 자, 비디치 월배 얘기한 거고. 지금 김태형은 일단 쓸 거고. 김태형은 쓸 거예요. 자, 김태형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돈을 많이 쓰는 거긴 하지. 솔직하게 말할게요. 1억 4,800까지 생각하고. 자, 여기는 장단점을 얘기해 줄게. 자, 여기서 만약에 루이스를 쓰면요. 루이스 장점이.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시 써야 되니까. 로 좋아, 로. 자, 루이스의 장점은 속도, 민첩 굉장히 뛰어납니다. 키도 크고. 아, 퍼디 내 맘이야. 자, 퍼디 내 맘이죠. 자, 기속이라 안 팔려서 쓰는 거야. 기속이라 안 팔려서. 그래서 근데 얘는 약간 가출을 하긴 하는데, 원체 복귀가 빨라. 개인적으로 얘를 스위퍼로 놓고 싶어. 자, 루이스를 쓰면 스위퍼로 놓고 싶고요. 비리치를 쓰면 좀 느립니다. 자, 비리치는 가출을 안 해. 근데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최성룡하고 보싱아는 있는데, 아까 보싱아는 썼기 때문에 최성룡을 추천할게요. 최성룡. 아까 쓴 선수 또 쓰는 건 좀 그래서. 아니면 여기 또 하나 저만의 컨셉이 있는데, 여기 비이라를 씁니다. 자, 요것도 좀 사람들이 태클을 많이 걸어. 너무 고정관념이 있나봐. 저는 센터백에 비이라 놓는 게 좋더라고. 저는 센터백에 비이라도 추천할게요. 자, 주인분은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 자, 수혜끈 빠끈해님 어서 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여기는 돈 좀 생각해 봐야지. 하여튼 비이라도 참고하세요. 나는 비이라 쓰는데 완전 좋아. 일단 비이라 여기 쓸게요. 다들 의견이 갈리네. 루이스냐 비리치냐. 자, 주인분 골라주세요. 자, 루이스, 비리치 빨리 골라주세요. 자, 1600 정도 하네, 최성룡.
브릿지? 루이스? 아 이거 애매하지? 아 장단점이 있어. 나는 빠른 애를 좋아해서 나도 둘 다 있어. 저도 루이스랑 브릿지 있거든요. 근데 브릿지는 확실히 뒷공간 털려. 큐떡에 당합니다. 그리고 퍼디가 민첩이 딸리기 때문에 루이스같이 민첩 빠른 애를 스위퍼로 써주면 좋아요. 저기 스위퍼로 쓰고 루이스 갑시다. 주인분 루이스를 선택하셨어. 자, 루이스 솔직히 가출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고. 근데 잘 보시면 아까 전에는 가출이 5명 중에 4명이 가출이었는데 지금은 5명 중에 가출이 하나입니다. 하나 루이스. 거기다 스위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을 거예요. 대신 옵사이드 트랩 못 쓰는데 솔직히 아직 은장 월드클래스 못 오신 분들한테 옵사이드 트랩 별 의미 없고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820. 월배 무드리치 별로 안 좋아. 제가 써봤거든요. 자, CM 추천해주세요. 아니다. 지금 여기서 돈을 한 2억만 남기고, 2억 남기고, 여기 최전방부터 오늘 짜봅시다. 그렇지. 영국 맥주님이 잘 아시네. 그쵸? 그리고 루이스 하나만 가출하고 나머지 애들은 집 지키기 때문에 괜찮아. 자, 공격진을 먼저 갈게요.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3명 정했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정해주세요. 3명. 자, 여기 들어갈 3명. 아, 과연 맞춰봅시다. 과연 저랑 같은 의견인지. 저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여기 3명. 결정해주세요. 여기 보이네. 안 보이겠어요. 아니, 돈이 될라나? 남은 돈이 얼마지? 남은 돈 체크해볼게. 아, 안 되네, 안 되네. 내가 한, 안 되네. 아이씨. 자, 많은 의견이 있네. 푸트레, 레드베드, 라루손, 호날두, 피구, 푸트리. 자, 여러분이 추천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다 써볼게. 자, 호날두, 피구, 푸트리, 라루손, 호날두, 그 다음에 이천수, 호날두, 푸트리.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조합이 쉐링엄은 비추. 자, 쉐링엄 클로제는 비추. 초보용 선수 아니고. 쉐링엄은 볼 컨트롤이 안 좋고 클로제는 연계가 안 좋고. 여러분이 크로스 장인일 때만 쓰세요. 클로제는 네이마르도 좋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좋고. 이분이 아까 전에 봤을 때 골 결정력이 조금 안 좋습니다. 보시면 한 경 빵 골 하나 빵빵 하나 빵 둘 하나 빵 둘 하나 골결이 좀 안 좋죠. 특히 위로 올라올수록 그렇게 위도 아닌데 지금 안 좋죠. 골결이 안 좋은 거. 이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밑에 있잖아. 지금 프로 세미 프로에서 이 정도 골결에다 강등 매치에 도달했으면 골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는 라르손을 스트라이커로 추천해 드릴게요. 라르손. 자, 라르손 지금 돈이 많이 없어. 여러분 돈을 계산해야지. 돈이 많이 없어. 4억 5,500. 약간 라르손이 여기서 돈을 많이 먹기는 해요. 자, 상품은 큰 박수. 자, 돈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쓸 땐 써야지. 자, 그리고 여기는 호날두 이천수 어때? 호날두 이천수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왼발이 없어. 자, 이천수 호날두로 가는데 문제는 왼발이 없지. 왼발. 자, 왼발이 없는데 왼발이 없어.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면, 자, 금장 와도 왼발 없이도 잘 가요. 그쵸? 특히 은장까지는 왼발 없어도 잘 가. 저도 개인적으로 왼발 없이 팀 많이 쓰고. 아니, 이천수가 훨씬 낫고, 왼발 없어도 돼. 왼발은 저는 없어도 되고. 지금 이 정도, 솔직히,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세미프로가 코너킥에서 골 잘 넣는 거 아니거든, 솔직하게. 그쵸? 코너킥 별 의미가 없어. 코너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드 플레이로 승부를 봐야 되고,
필드 플레이로 승부를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웬만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천수 호날두로 가볼게요. 자, 이천수 6700. 엄청 싸네 이천수. 로번이 참여도 좋고 택배 크로스 있고 약발만 안 좋아요. 예리한 가마차기도 있고. 자, 그다음에 호날두. 3강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3강은 갈 필요 없어. 정서? 제가 다 짜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부터 08 호날두 3카로 가볼게요. 2670. 제가 왜 08을 쓰냐면 11 호날두를 써서 얘를 6이라 놔봤거든. 그러면 얘는 택배 크로스는 없는데 택배 크로스는 안되는데 그래도 크로스가 낮지가 않아. 76 뭐 조금 되네. 케미 먹으면 좀 더 올라오겠죠. 근데 확실히 크로스가 안 좋아. 11 호날두 확실히 안 좋더라. 크로스가 그때 맞는 매겼는데도 이상한 대로 날아가. 자, 근데 얘는 크로스 수치가 좋거든요. 82 케미 먹으면 더 올라가고. 또 08 호날두 3카 가고. 자, 여기 추천해주세요. CAM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스펙에서 여섯 개네. 돈 2억 남았어. 2억 1000. 자, 누구 갈까? 여기서 CM이랑 CAM 중미 공미 추천해주세요. 제라드 좋고. 알론소 얼마지? 알론소도 괜찮은데. 알론소 좋다. 알론소 좋은 조언이었어요. 알론소. 제라드는 비싸고. 알론소 1억 4500. 좋은데. 자, 포그바는 포그바도 나쁘지 않아요. 포그바. 근데 이제 스페셜로 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니 얼마냐. 이니 넣으면 딱 맞겠는데. 와, 7600. 딱 맞아. 여러분 좋은 조언이네. 이 정도면 어때? 그럼 스페셜 케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면 플러스 3이지? 안타깝네. 자, 어때? 영국 맥주님 굿. 자, 밀러도 좋긴 좋은데 밀러는 수비 참여도 높음, 공격 참여도 높음. 그건 생각하셔야 되고. 나는 요거 마음에 드네. 저는 요거 마음에 듭니다. 돈 약간 오버되네. 돈이 조금 오버되네. 이게 팔려야 되는데. 하한가에 올려보자. 가격이 지금 저기 됐네. 팔릴 것 같지 않다. 이 정도면 은장 갈 것 같지. 암파는. 자, 주인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구매를 하고, 운이 나쁘면 노이어를 못 사. 그럼 노이어는 안 살게. 노이어는 안 사고 주인분이 돈 조금 모아서 사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싸게 사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하면 되고. 카톡 주세요. 스케줄 맡기실 분은. 아니야, 부포는 멀리 던지기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돼. 자, 12억이면 대장 한번 갈까? 대장 3카 5카? 스페셜 팀이 안 넣고. 왜냐면 똑같은 팀 짜면 지겨우니까.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지겨찾기 부탁드리고. 자, 주인품 대답이 없으시네. 자, 구매 갑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팀 어때요? 팀 좋지 않나요? 자, 12억 5천짜리 분투 이거랑 거의 똑같이 짜면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스페셜러 가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냥 대장으로 가실 거면 카톡 주세요. 자, 구매 들어갈게요. 팀 잘 나왔어. 라르손이 아주 그냥 마음에 드네. 여러분 호날두 월배 호날두 살 돈 없으면 라르손 쓰세요. 그래요? 오케이. 이게 불안해? 불안한데? 잘못 살 것 같은데 이러다가? 잠깐 채팅 좀 안 볼게요. 잠깐 안 볼게. 불안해 이거. 두 번 연속 실수했잖아. 라르손. 호날두. 08 호날두 3카. 자, 그 다음에 이 팀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엄청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11억짜리 팀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 아 이게 좀 올랐네 알론소. 그 이니에스타 최성용은 여러분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팀에도 주전이에요. 구단가치 45억인데 최성용이 주전이야. 아 비이라도 올랐어. 아 지금 퇴근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씨. 자, 김태형이 1,000만 원만 싸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루이스. 와 루이스도 올랐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누가 지금 같이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다 올랐지? 돈 모질란다 노이어. 아 노이어 모질라. 아 400이 모질라네. 노이어는 일단 안 살게요 노이어. 아 노이어는 안 되네. 돈도 없고. 에이 안타깝네. 노이어는 일단 안 샀습니다 주인품. 참고하시고. 팀은 겁나 잘 나왔네. 아이템창 가봤는데 돈 없더라고. 자, 이 포메이션도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금 약간 이상한 포메이션 쓰시는데. 자, 버디 쓰고 최성룡 쓰고. 네 지금 쌩이고요. 방금 지금 팀 다 짰습니다. 자 팀 잘 나왔네. 오버롤도 좋아. 자 오버롤 89, 88, 85. 아 지금 골키퍼만 샀으면 딱 좋은데 골키퍼 지금 못 샀네. 돈은 있으니까 주인분 나중에 월배 노이어 꼭 사서 쓰시고. 저는 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술 있죠. 전술. 자, 전술은 유튜브에서 여리형 전술 검색하셔가지고 전술 꼭 여리형 전술로 쓰세요. 여리형 전술 비슷한데 이거? 여리형 전술인가? 여리형 전술 같은데 이거? 잘 해놨네. 여리형 전술 맞죠? 65, 35, 50, 90, 63, 45, 20, 40 맞는 것 같아. 노이어만 사면 돼. 노이어만. 아 크로스? 아니야 크로스 내가 처음 맞출 때 이렇게 했어요. 요즘 내가 낮춰서 쓰는데 처음엔 90으로 했어. 상관없고 전술 잘 해놨어. 요것만 맞추면 돼. 자 노이어로 마무리만 완성하시면 팀 겁나 좋을 거야. 특히 라루손 꼭 결정력 좋고 이천수는 원래 좋게 쓰셨으니까 직접 써보셨으니까 문제없고 호날두 5성이고 굉장히 좋거든요. 침투 질이고 다 놈놈놈의 수비 참여도 낮음. 자 이니에스타로 떡 이빨 날리시고. 자 파생님은 빨리 카톡 주세요. 아 팀 마음에 드네. 팀 잘 나왔어. 아 12 쪽으로 대장팀 하면 되지. 맡겨주세요. 자 이분은 제가 볼 때 이제 한 동장 이상은 무조건 올 거야. 잘하면 은장까지. 원래 손가락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니까. 아 사면서 애들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 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이거 썼는데 이거 바꾼 지 오래됐는데 저는 웁스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웁스님이 뭐 다른 분 거 따라한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전술은 잘 못 짜가지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준 거 이것저것 써보고 저한테 제일 좋은 거 씁니다. 자 11억 가출금지 스쿼드. 자 단순 머니 가출금지 골절 환상. 라루손이 진짜 좋아. 라루손 아 진짜 월배 호날두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루손 자 잠깐만요. 그쵸 이번 나도 잘 나온 게 알짜인데 그치 남들이 봤을 때 구단 가치는 더 높아 보이고.